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써주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전환경 즉흥을 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한번 눈 크게 뜨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면, 그래도 뭐 조금은,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아니면 말고 아시죠? 아니면 말고, 네. 자, 지금 고흥 배치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족구는 반을 나눴을 때 대충 반에 있고요. 2족구는 뭐, 야, 너 의경이 여기 있어라. 요 손에 있으니까 한칸 떨어졌어요. 네, 김강수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 공하고 일족구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100%가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상 장쿠션에 걸리는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서 끌어치기 말고 우리 저 어르신들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레슨 문의할 때나 레슨 받으러 오셨을 때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밀어치기가 안 돼. 예? 그게 원래 밀어치기보다는 끌어치기가 조금 어려운 기술이고, 예, 끌어치기를 더잘 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레슨을 좀, 이제, 전국이라고 해도 될까요? 전국을 예, 조금씩 다녀보면서 많이 듣는 말이, 나는 끌어치기는 되는데, 난이 밀어치기가 안 돼. 또잘 치는 방법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시면, 이 숙으로 1족구를 쳐서, 숙으로 1족구를 쳐서 2족구를 맞히는 과정에서 당점 높이를 좀, 조금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제, 전진력이 너무 많다 보면은 두 번째 목적공을 맞춰도 다음 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몇 시를 치려고 하냐면 대략적으로 3시 조금 위로 치려고 합니다. 아니면 3시. 요 3시나, 예?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세요. 뭐 조금 짧으면은 뭐 2시 30분 뭐 이렇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제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우, 우리 중절 맞으시오?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찍 들어오셨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제 어떤 경험상 그런 거를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슨은 어떻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죠. 구력. 당구 점수도 뭐 40년 동안 400을 치셨으면 그분이 400점일까요? 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300 치다가 이제 400 올린 분하고, 예? 이제 뭐한두달 올렸다 이거예요. 400을. 근데 40년 치는 400하고 치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죠. 그분 능그렁이니까. 그래서 제 말뜻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김포 어린 양이 어르신들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경험한 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조금 도움을 드린다면 그래도 그게 좀 좋지 않을까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자 항상 앞선 이렇게 하면 끝선 가운데 중간선은 뭐예요? 구심점.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코너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갔어요. 선배 사장님 꼴등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쯤에 그러니까 1족구, 2족구 중간 정도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쳐야지 얘가 맞지. 그냥 몇시 주고 뭐 이렇게 에? 90% 치세요, 100% 치세요. 그러면은 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점수 약하신 분들은 꼭 1족구, 2족구 중간 지점에
이 이적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를 많이 하셨죠? 오래되신 분들은.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하셨다. 그러면 빠르게 3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면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표시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빼고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1시. 에? 1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나. 내가 미는 건 잘 미니까 빼서 내가 이렇게 쭉 밀었어요. 자, 보세요.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들이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1득점을 해도 다음 공이 어렵게 쓴다. 그래서 김포 어린 양은 목이 셔가면서 떠들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한 거를. 아니면 제가 150점이니까 150점의 수를 듣고 보시고 배우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치신다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 두께 뺐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구가. 근데 100% 치면은 그게 갈까? 사람은 정확한 100%를 못 치니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심은 거의 스톱, 멈춤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일적구만, 자, 한번 보셔봐요. 정확하게 제가 중심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원, 투, 이렇게 내려온다면, 야, 너 빨리 좀 쳐지 마, 이 새끼야. 야, 야! 그래, 아우, 오늘은 이게 이쁜 짓을 하냐?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수구, 이적구를 찾아갈 때 조금 약하게 뭐 약간 브레이크 밟듯이 가야 되고 일적구는 어느 정도 내가 밀어놨으니 일적구 갔다 오는 속도 이런 것까지 좀 체크 좀 하면서 연습 좀 하시면 당구 게임 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잘못된 예 한 가지 좋은 예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가볍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야! 정말 좋다! 그런 분들은 박수 좀 쳐주세요. 애따 물어봤다. 그래, 박수는 한번 쳐줄게. 한번 해주세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요 공을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 이런 거죠, 이제. 한 가지를 잘했으니까, 그 다음 공도 좀 포지션 플레이라고 하죠. 계속 이어치기로 잘 가려면은 순간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붙여야 되는지 뭐 상대방 공이 어디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또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을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치는 분이 많아요. 그냥 목숨 걸죠. 그냥 1점만 쳐도 그냥 아싸 가오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치고 나니까 아니 왜 다음에 왜 공이 왜 이렇게 쓰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치시는 거죠. 그래서 김포 어린 양은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당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놈을 쳐서 이놈을 맞춰갖고 일로 뺄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은 일적구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이게 100%이기 때문에 90%만 쳐도 조금 짧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보내서 한 이 언저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에? 아, 지각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예. 성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이쪽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얘를 치면 되고요. 얘 쳐서 얘 맞추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일적구가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이번에는 살짝 좌측을 주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거 빼는 것도 한번 보세요. 빼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힘이 없어서 덜 뺐어요.
시청하신 분들이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박수도 안 쳐주니까 어린 양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죠? 100%. 그러면 어제 그 성사장님이 질문하셨나? 주교치기는 어떤 느낌으로 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추는데 요 거리는 1적구하고 2적구의 거리가 이렇게 한 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공의 중심에서 한 팁 내리는 12mm죠. 저는 한 팁을 12mm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3시에 1팁, 2팁, 3팁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까봐 미리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1적구를 얘를 선택을 해서 1, 2, 3 쿠션 패턴으로 모아치기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은 아, 또 약하다. 아, 이게 큰일 났네. 자, 이제 또 약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셔야 돼? 얘가 더 내려오면은 좋은데 덜 내려오니까 망하는 거죠. 예?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사?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좀 많이 굴려야 되겠죠? 예. 지금은 이쪽으로는 힘든데, 이거 될까 모르겠네. 제가 한번 일부러 마세이로 한번 쳐볼게요. 마세이로. 니네들이 웬일이냐? 맞아주고, 이놈들이 오늘 미쳤나봐. 네. 어쨌든 맞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공은 이제 점점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고, 애니콜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직접 끄는 거는 좀 안 좋다고 보고, 옛날 말로 오마옷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보내서 짧게나 길게나 뭐 이렇게 해서 일적구를 이쪽으로 끌고 내려오고 싶어요. 예? 상대방한테 공을 싸다 주든 뭐하든. 예. 그러면 이 공은 앞만 보쳐도 한 70% 정도에 1시? 그 정도? 자,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한번 뻥 한번 밀어볼게요. 으쌰! 야, 이거 너무 세게 쳤냐? 오! 이놈들이 오늘 많이 도와주네. 네.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섰는데 재수가 겁나게 좋아서 공이 그래도 이 정도면 가깝게 모아놨죠. 그러니까 어우, 저쪽에서 쪼그날 뻔했어요. 1구역에서. 네.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쳐야 될까요? 얘가 여기가 100%니까 조금 길게 해서 1, 2, 3 내려오게 이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 얘를 직접 치려면은 맞힐 수는 있지만 그 뭐죠? 저기에요. 심 조절이 안 돼. 그렇다고 또 이 거리가 멀어서 마사지도 힘들어. 그러면 앳다모로 갔다 하고 투쿠션 발이를 치는 거예요. 수구 1적구 1, 2 발이. 그래서 얘는 이제 앞만 못 쳐도 80개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은데요. 80개에다가 9시 한번 두드려 패볼게요. 저 공은 이제 9시 두드려 패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세, 임마. 스톱. 갈래면 더 가. 뭐 이러면서. 자, 잘 보셨죠? 어이구, 이상무 사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아시는 분이 맞다면 1번 눌러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설명한 대로 공들이 맞아주고 있죠? 네. 자, 이제 또 지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치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말고 아시죠? 자, 이 공은 1적구가 되면 안 되고요. 요놈이 1적구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수구 1적구 2적구가 되겠는데 여기서 내가 1적구를 어떤 두께를 치면은 여길 가요. 이게 100%죠? 기본적으로 100%
50% 10%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직접 맞추면 그럼 이놈이 어떻게 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못 쳐도 최소가 50% 두께는 쳐야 돼요. 일족보를. 그래서 7시 정도를 주고 한번 끌어볼게요. 연막이 많이 가면 안 돼. 아, 이놈이 또 세네. 그러면 이제 저 선풍기도 위력이 세갖고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칠 게 없어요. 남이가 안 돼요.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 여기 치면 되잖아요. 여기 쿠션 먼저 치기. 그래서 지금 정도면 뭐 여기만 잘 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자, 0, 10, 20이라면 이게 15 정도니까 한 17에다가 좌측으로 회전 넉넉하게 9시 뭐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좌측으로 9시 정도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칠 거예요? 이게 100%예요? 그럼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 가까운 공을 비껴치기 쳐도 되는데 거기 보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비껴치기를 치는 게 낫다. 아니면 다시 여기 18을 쳐서 걸빨이? 네, 걸빨이 쳐도 되고요. 자, 걸빨이 한번 쳐볼게요. 네. 자, 다시 숙으로 1족구 쳐서 2족구 마치고 싶은데 마치고 나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요리를 하느냐? 이 공을 요쪽 어딘가에다가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 요놈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너 조금은 떨어졌는데 자, 제 생각에는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너무 두껍게 치면 쫑이 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적구를 여기서 보니까 한 50% 정도를 겹치면서 예, 5시, 4시 사이, 그러니까 4시, 5시 사이를 주고 조금만 끌면은 살짝 쪽이 나면서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예측에는, 아유. 유리건우씨, 어서오세요. 네. 오늘 좀 어린 양이 좀 일찍 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많이 틀어서 이렇게 한번 봐둔 다음에 절반 겹치면서 5시가 어딘가 생각하고 브릿지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가면 얇고, 이리로 가면 더 두껍고. 오늘 강의 내용이 좋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나요? 자, 이렇게 안으로 보다가 이게 절반인데 절반에 5시 큐 조금만 들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칠까요? 라는 거예요. 얘 쳐서 얘 맞추고 얘로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느낌상 숙으로 1적구 쳐서 얘를 살짝 맞을 수 있는지 1적구와 2적구의 이 폭을 따져보시고 갖다가 여기다 붙여서 얘를 끌어치기나 마세를 칠 건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 쳐서 얘 맞추고 얘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끌어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건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고, 예, 참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은 30%의 3시 정도를 주고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럼 이제 저쪽을 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네. 저쪽을 가서 하단으로 예,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끌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키스도 나니까, 예,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친다면 약간 누워 있는 각도죠. 이게 일자라면은, 예? 이게 일자라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공이 살짝 일로 올라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억강 마사지를 쳐갖고 가야 되니까 겁나게 힘들죠? 그러면 이쪽을 보니까 여기 100%예요? 그럼 두께 빼서 쳐야 되니까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 이적구도 내가 조금이라도 일로 좀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80개 중하다는 느낌으로 순간 빵! 가자, 가자, 가자! 엄마, 빨리 와! 그래. 워워 워워워 워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공을 이렇게 투쿠션을 치기가 어려운 방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얘를 쳐야 되는데 100%를 따져보니까 여기가요. 두개 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얘는 한 85%의 좌측 7시를 친다면 얘가 어린 양의 예측은 하나, 둘, 이렇게나, 셋, 이렇게 오게. 뭐 그런 느낌인데, 쉽진 않아요. 왜? 거리가 이게 거의 두 뺨입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겠죠? 150 담아가 그게 되겠습니까? 재수가 좋았네요. 자, 우리 서울킨스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제 이 숙으로 1족구를 쳐서 2족구 맞추는 거는 앉아서 보니까 얇게 치긴 나와요. 문제는 얘가 얘를 맞춰갖고 얘 맞추고 이렇게 있을 거냐, 이렇게 있을 거냐, 아니면 올라가서 요렇게 오게끔 만들 거냐, 그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김포어린 양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뭐라고 떠드냐면 제발 생각하는 당구를 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자, 근데 쉽진 않아요. 밀어치기를 치면은 얘하고 살짝 쪽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두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 밀어치기를 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드는데 네? 얇게 치기가 이거 죄송합니다. 밀어치기로 바꿀게요. 네. 원래 못 치는 사람들이 이래다 저러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공 갖다 오면 되겠죠? 끌어치기로. 자, 너 저기 좀 갔다 와라. 엉아가 오늘 조금 불편하다잉. 야, 너 어디서 쓸 거야? 엉아한테 얘기 좀 하고 서봐. 응?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자, 이제 끌어치기로 한번 이게 100%니까 요쯤 맞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90%에 6시 정도 주고 쳐볼게요. 여기서 얘가 이제 쫑이 나면은 오우, 야, 이게 잘 났나 못 났나 모르겠네요. 오, 이쁘네. 자, 시작하시는 분들 어디서부턴가가 엉켜가지고 막 벌어지고 힘들게 있다가 여기서 맛세를 쳐갖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예? 빅골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뭐죠? 심 빼고 쳐야 되는데 또 잘못 쳤어요. 예. 아, 미치겠네. 일적구를 얇게 친다는 걸 두껍게 쳐갖고 어려운 맛세에 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맛인지 뭐예요. 자,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이라면 네, 구독자분이라면 좀 눌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쳐서 얘를 맞힐 때한 50%의 2시 되는 느낌? 자, 이제 요거는, 뭐랄까요. 그냥 30%에 그냥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다시 얘는 마세로 톡 쳐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다시 얘 쳐서 얘 맞히고, 뭔가를 이제 연구를 좀 해야죠. 또 한 번 얘 쳐서 얘 맞히고 절반의 무회전 정도. 예. 저 밑에 쿠션에 있는 공을 살짝만 하단만 주고 치면은 뒤로 나오던가 뭐 어떻게 하겠죠? 안 나오네. 자, 얘 쳐서 얘 맞히고요. 다시, 야, 이거 마사지를 해야지. 끌고 나 이거죠. 근데 자세가 안 나오네. 예. 그러면, 애땀으로 갔다 하고 마사지로 조금만 데리고 나올게요. 그렇지! 오케이. 정진우 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다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는데, 아주 가볍게, 예. 다시 얘 쳐서 얘 맞히고요. 50%에 대한 무당. 다시 이 공을 끌어치기로 하면서도 일적구가 내 공하고 좀 키스나는 식으로. 자, 얘는 이제 6시 반 정도 주고 90% 쳐볼게요. 다시 일적구 쳐서 이적구 맞히면서 우측 회전 줘야 돼요. 뭐 30%에 뭐 3시나 2시 정도 되겠죠. 예. 어우, 야, 이거 너무 잘못 쳤다. 얘는 역회전 주고 쳐야 돼요. 예. 니시 90% 조금 센 느낌. 왜냐면 그래야 공이 그나마 이렇게 이쁘게 쓰는 거예요. 약하게 치면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경험이 없는 분은, 야, 저걸 갑자기 왜 또 세게 치라는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갔다가 붙입니다. 얘는 30%에 12시 정도. 자, 요번에는 이제 일적구를, 네, 오, 얘는 40%, 50% 사이에다가 2시나 2시 반 정도. 예. 네. 너무 두꺼운가? 예. 네. 야, 여기서 이제, 일적구 선택을 잘못하면은 깨질 수 있는 공이네요. 여기서 일적구 선택을 잘못하면 깨져요. 이때는 얘를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일적구 삼아서 쳐야 돼요. 90%에 5시, 6시 반 느낌? 그 정도로. 어우, 또 쎄. 자, 이제 갔다가 이제 비비죠? 저놈 선풍기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센 거야. 자, 요번에 일적구를 얇게 치기로 다시 좀 아까 여기서 놀던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 쳐서 얘 맞히고, 네. 30%에 뭐 무당이나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쪽에 와서, 네. 90%에 뭐 6시 쳐도 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 뭡니까 좀 뭐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이 보이세요? 예? 예? 오, 예, 오픈. 네. 근데 어차피 마사지를 쳐야 돼요, 살짝. 그냥 큐만 내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다시 요렇게 있을 때. 예. 그냥 무당으로 한 30%. 예. 다시 90%에 6시. 큐 좀 들고요. 예, 큐, 아, 얘 6시 반 쳐야 되겠네. 예. 6시 반 쳐야 되겠네. 또다시 1적구 쳐서 2적구. 네. 한 40% 정도의 무당. 다시 얘 쳐서 얘 맞춰야 돼요. 그럼 한 80%의 중하단 느낌으로. 네. 다시 1적구 쳐서 2적구 맞히고요. 50% 정도. 자, 요번에 오픈. 그러면은, 오, 얘.
얘는 무당에 30%를 가볍게 쳐준다면, 예. 야, 이거 좀 더 갔나 보다. 아, 이거 망했다. 그래도 조금 살릴 수도 있겠네. 네. 자, 이제 역회전을 주고, 네, 5시에다가 주고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또 얘 쳐서 얘 맞추면은 깨집니다. 그러면 빗각이고,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일족구나 뭐 이런 걸 이만큼 떨어졌다, 이만큼 떨어졌다, 이만큼 떨어졌다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생각한 대로 공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갖다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이 정도 거리인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일족구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요. 예? 자, 그래서 얘는 역회전을 쓰셔야 돼. 이 공은 역회전을 써야 돼. 왜? 이 거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왜 또 짜증이 나셨어요? 당구장에서는 짜장면이 최고예요. 내가 무슨 당구의 신이에요. 자, 5시나 4시 반에 90% 한번. 네. 야, 이거 약해갖고 깨졌네. 약해갖고 깨졌어. 그러면 얘 쳐서 얘 맞히고 여기로 빼고 싶어요. 조금만 약하게. 아, 약하게 치니까 그냥 깨지네. 그러면 너 돌아와라. 예. 얘, 얘를 직접 치면서 돌아오면 돼요. 자, 한번 부딪혀 볼게요, 저 공을. 야, 이거 잘못 쳤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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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이거는 마사지로 가야 되는데, 자세도 멀어서 안 되고, 최악으로 맞았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쳐야 될까요? 뒤돌리기 대회전을 친다면, 어우, 얘, 여기 맞아야 되는데? 원, 투, 쓰리, 포.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예?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야, 이거 마세로 가야 되나? 마사지? 으쌰! 어우, 아, 이럴 때 키가, 우리 이상문 사장님처럼 키가 크면 좋을 텐데,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에? 아우, 야, 요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땡! 땡! 아, 그렇지. 잘못 쳤네. 네. 어떻게, 그래도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이어치기, 그래도 도움 좀.